칫솔이 네. 미국 물을 먹더니 좀 변한 것 같다고. 미국으로 이제 유학 가기 전의 모습은 좀 내성적이기도 하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 예의가 너무 발라서 인사를 받는 사람이 굉장히 부담스러울 정도로 고나 약간 이렇게 인사하는 식이었는데 저희 2AM이 이제 뉴욕에서 공연하는 날이 생겨가지고 이제 공연에 갔다가 지소를 정말 오랜만에 보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아, 어떤 모습으로 올까. 근데 이제 저거 이렇게 걸어 오더라고. 저는 저스틴 비버가 공연이잖아요. 바지 어디까지 내렸나요? 맥이야? 아, 바지를 이제 여기까지 내려서. 근데 형 들어오네? 하고 이제 설레고 있을 거 아니에요. 또 걸어 들어오니. 야, 고나 잘 지냈냐? 이런 거 정말 잘해. 야. 진짜로? 네. 너무 깜짝 놀랐어요. 너무 놀랬겠다. 아, 미국 물을 먹으니까 이 소위 말하는 스웨그가 생기는구나. 스웨그. 아, 그러고 나서 누울 앉을 수가 누울 수가 있군요. 이렇게 눕도 이게 너무 이제 밥도 이렇게 먹겠어. 되게 아, 자신감도 생기고 저는 되게 좋았어요, 개인적으로. 아, 근데 뭐 맞는 얘기 아니면 뭐 그렇게까지 내려가진 않았다. 뭐 여기까지 뭐 이러진 않았고. 약간 성격이 많이 진짜 많이 바뀌긴 했어요. 그러면 약간 프로그램에서 이렇게 해도 되나요? 미국에서 잘 몰라요. 이렇게 안고 싶으면 안고, 뭐 이렇게 안고 싶으면 안고. 자유로운 거구나. 아니, 거기서 지금... 사는 데야. 너 그렇게 안 줘, 그럼. 너 가가지고 먹을 거야, 막. 그거 안 줘. 자, 박진영 씨.